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00달이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너무 반갑고요. 형절머리라고? 아, 씨발 빼야겠다. 핀을 꽂아놨는데, 예, 뭐 바르기가 싫어가지고. 짐스. 대장님 오셨습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요. 열 받아서 혈액 순환 된다. 살아있음을 느껴. 아, 맞나? 아, 반갑습니다. 아까 또 라이딩 방송이 아무지게 했죠? 너무 좋았어요. 뽀뽀뽀뽀. 고맙습니다. 우리 헬로키티님, 약 좀 먹고 갈까? 오늘도 여전히 못생겼어요? 고마워요. 예. 형스포츠 바이크 470을 쉬시면 별론가? 900만원대인데. 모델명이 뭐야? 뻑뻑. 지약이 아니고요. 약을 6가지 먹어요. 오메가, 저 뭐야, 종합 비타민, 그리고 탈모약, 그리고 유산균. 형 항상 머리가 저 같은데 미용실 가서 가르마펌 같이 파마를 해볼 생각은 없어? 아니야, 파마하면 해봐야. 나 파마하면 오히려 더 머리 더 망해요. 파마 다 해봤는데 별로야. 이성균 성대모사 갈겨라. 아, 씨발 안 해. 파마 예전에 괜찮았어요? 아, 진짜? 근데 전 이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축육반. 축육반 명차지. 왜 바이크 타게? 타지 마. 죽어. 죽고 싶으면 타라. 아, 죄송합니다. 누가 카톡 가서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너이크 이지발 개십쓰레기야. 개십쓰레기라네.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안 반가워요? 매일같이 11시에 이렇게 얼굴 보는 사이인데? 에? 안 반가워? 그래, 반갑잖아. 어, 재호 어서 오고. 웬일로 왔냐? 아, 좋아서 흥분돼 갖고 막 욕하는 거라고. 이상한 놈들이네. 시바라. 뭐 이 시발 새끼야. 비응신 여자의 미친 새끼야. 네가 나한테 욕할 처지가 되냐? 개버러지 새끼야.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취해서 시바라. 그래, 한심한 새끼야. 형 팔 빠졌다는 거 개구라지? 얼굴이 불어터질 것 같냐 왜? 아니야, 찬바람 맞아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아. 얼굴이 좀 빨갛네. 기역기역 키읔키읔. 코정은 힐기응. 반갑습니다. 아이시팔 기분 잡치게 시리. 멘토리 안 나. 나한테 왜 그랬어? 야, 뭘 너한테 왜 그래, 미친년아. 아, 됐고, 나중에 나 법적 결과 끝나고 나면 그때 형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너는 진짜 멍청한 새끼야, 재호야.
방송이니까 내가 막 별 얘기 못하지만은 정말 한심한 새끼야 너. 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더라면은 됐다. 근데 너 원래 여자에 미친 새끼니까. 애초에 너 우리 방에 유입됐을 때도 그러지 않았냐? 뭐 신입 역행방이랑 뭐 누락지 전에 다일러 저 뭐야 열혈팬 들어갔고 그거 계속 가지고 방송 볼 거면 조용히 좀 봐라 18 정말. 그랬었지. 하여간에 그래. 니은 니은 그건 아니고. 재호야 전화 가라. 분위기 흐리지 말고 욕 나오기 전에. 형 오늘 먹방 하네. 먹방? 이따 먹방 할까요? 이따가 좀 맛있는 거 먹을까? 낮에 나 저기 먹었는데 그 곱창 먹었어. 개맛있더라. 간만에 곱창 땡겨갖고 곱창 6만원짜리 먹었어. 애들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네 밥 먹었냐? 요즘 너네 뭐 먹냐? 저희 그 뭐 밥 먹었습니다. 오시기 그래? 전에. 네. 그래 밥들 잘 챙겨 먹고. 네. 6만원을 태우냐고? 저 곱창에다가? 원래 곱창 비싸. 곱창이 내가 오늘 시켰던 게 괜찮던데? 구성이? 그러니까 곱창이랑 막창이랑 대창이랑 이렇게 모듬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곱창 전골 나오고 괜찮았어. 영철아 오늘도 러나면 알지? 오줌통 대가리야. 영철이라고 부르지 마. 왜 영철이라 그래 나한테? 어? 아 이거 풀영상 올라가니까 씨발 코트랑 영철이랑 똑같다고 하면서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을 알 거임 인정? 이 지랄 해놨던데 좋아요 존나 찍어놨던데 댓글 안 지웠어 그냥. 그렇게 느끼나 보지. 저기 이경주 씨 어제처럼 개망겜 가지고 오면 뒤질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게임을 애들이 어제 내가 이제 게임 방송을 족같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준비를 좀 야무지게 했더라고. 한 8가지인가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똥겜 디펜스를 할 거예요. 하다가 어 노잼 같은데 코트야 땅겜 하자. 그럼 바로 넘겨서 가는 걸로 할게요. 8개 준비했으니까 예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빨리 넘겨서 할게요. 네 똥겜 디펜스 해야지. 공포 게임도 있어요. 아이 당연히 준비했지. 그리고 저기 미스테리도 준비했어요. 네. 벌써부터 존노잼이 예상된다고? 왜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초를 치십니까? 예. 아, 나 공포 게임은 좀 그렇던데. 공포 게임 이따 하기 전에 그 심장박동기 그거 좀 차고 하자. 예. 오케이. 이따 먹방도 하고. 자가격리야? 조심해. 지금 얼마나 걸렸지? 볼게요. 코로나. 뽀따 너무 고맙고 20만 명 넘어갔구나. 대만아 패스할 때마다 랄고 후미 빠따한 대씩 가자. 야 이게 좀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승자네. 풍다티 기억 아 아 우리 또 119개 너무 고맙고 아 119 아이고 우리도 개동이 뻗다 너무 고맙고 평가 감사합니다. 아 얼굴 오늘 좀 빨간 게 아까 바이크 타고 왔어요. 소금을 뿌리십니까? 네. 고영철에게도 꿈은 없었습니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예. 형 모자라네 밭에. 안 모자라 미안하지만. 이제 100km 탔더라고. 오늘 100km 탔어. 4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일 바이크 데카를 맡긴다. 나 백신 1차도 안 맞음. 진짜? 너가 승자다. 그러니까 이거 오미크론이 감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우리 또 화살 조개이? 코트게이야, 자는데 왜 알림 보내서 첫 깨우냐? 뒤 잊을래? 이 시간에 자? 이 시간에 자빠야 잔다고? 하긴 내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좀 일찍 자긴 해야겠네. 어, 자라 그러면은. 자지 왜 겨우 들어갖고 요간 사발이 갈기고 그러고 가니? 아니야, 그 안과 의사가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눈 모아주는 건 좋은 거래요. 예, 오히려 좋아. 아, 너무 고맙고. 데미지가 좀 달라. 근데 못생겼다는 얘기를 이제 남자 시청자한테 들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여자 시청자가 존나 못생겼다, 와 진짜 족같이 생겼다 이러면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진짜. 예, 여자가 하는 말이 좀 더 그게 약간 어어어. 아이, 고맙다 우리 살초기. 형님, 성지 합창단 불영상 아프리카에라도 불어주시면 안 됩니까? 관련해서 쪽지 보냈는데 안 보셔서 여기에 말씀드려봅니다. 불어줘 돼지 새기야. 싫어. 그거 미리 보면은 조회수 안 나와. 어, 오빠 얼굴 씨빠았어요. 네 여자 시청자 아닌 거 알고요? 네 남자 시청자잖아요. 맞죠? 아, 그리고 그 코튼 릴레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뭐 기간은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예예, 예, 코튼 릴레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림 잘 그렸죠. 예, 아, 아, 우리 살초기가 400개로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 상금도 있어요. 예, 성지합창, 아, 성지합창 아니라 저 코튼 릴레이. 네, 이번 주제는 시즌 3 어, 1화 코트 결혼하다. 네, 마감 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아, 500개를. 유튜브 구독자 한해서 불영상 좀 풀어줘. 현금 1,900원이면 낭낭하게 구독해 줄게. 아, 저기 그거 말 그거 말하는 거지. 유튜브 유료 구독 그거 해놓고 그냥 아예 풀영상 싹 다 풀어버려라. 걔네들만 볼 수, 아예 풀로.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가격을 측정을 합시다. 제가 봤을 때 4,500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달에 4,500원이면 하루에 100몇십 원짜리야. 그러니까 달에 4,500원짜리로 해가지고. 그거 제가 풀영상 채널에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아예 풀영상 끝까지 볼 사람들은 그거 통으로 보세요. 예, 저작권 관계없이. 어때요? 양아치 새끼냐고요? 아니요, 양아치 새끼 아니에요. 넷플릭스급이라고? 개소리야. 넷플릭스 한 달에 얼만데? 넷플릭스 한 달에 만 얼마일걸요? 예, 3,900원도 후한 건데 뭔 4,500원이야. 배부른 소리 처하고 있네 형. 넷플릭스 한 달에 15,000원이야. 제발. 젖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죄가 있으면 싸게 웃음이나 팔아라. 박종무 실장님, 아, 난 당신이 어제 마지막으로 재방송 오길 바랬는데 오늘도 오셨네. 솔직히? 에? 주절먹 아니냐? 뇽뇽뇽. 그러면은 방금 다 나오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4,500원으로 갑시다. 예, 4,500원으로 가고 풀영상 만약에 내가 11시간 방송해서 그냥 통으로 올려드릴게요. G8 그게 뭐야? 넷플릭스도 아까운데 계속하고 있는데 니 따위 것에 풀영상에 돈을 써야 되냐? 그럼 내가 니 방송 다 녹화해서 어둠의 경로로 돈 벌어줄게. 배째 지발놈아. 거의 뭐 중국인급 마인드인데? 끊어야 되냐?
야, 내 방송을 불법으로 녹화해 갖고 그걸 갖다가 네가 팔아 갖고 네가 그걸 돈을 먹겠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로 들어주길 바래. 형 그런 줄 개돌아 이 새끼네 저거. 고마워, 광고 박아 갖고 마반구년 그 돈으로 마반 가게. 아, 에바야. 4,500원 합시다. 왜냐면 그거 그럼 네가 하루에 방송을 9시간 이상 해라. 그럼 구독해 줄게. 그럼 이렇게 할게. 4,500원을 하는 대신에 그 혜택 하나 더 드릴게요. 4,500원으로 해봐. 라이브로 보면 그만이야. 어. 담배 한 갑 가격이니까 4,500원을 하는 대신에 제가 나중에 정모하면 이제 코로나 풀릴 거 아니에요. 정모하면은 그때 대관을 할게요. 대관해 가지고 VIP석을 앞에 앉으세요. 오케이? 넌 왜 빠개냐 아까부터? 아니 그 면회 한 번씩 나오는 얘기라서. 어? 아니. 어. 안 간다고? 아니야. 아니 나 실제로 보고 싶지 않아? 알려줄게. 아니 나 실제로 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그 영상에서만 보고 싶어? 네. 고맙습니다. 팬가게 감사합니다. 진짜 아싸구나 너네. 아니 나 만지면 죽여버릴 거야. 정모하면 우리가 형 가만히 둘고 가대? 뭐 니네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 어, 아 그래 실제로 보고 이제 좀 진짜 정모합시다. 난 여러분들 보는 거 이제 두렵지 않아. 옛날에 바이크 안 탈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바이크 타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사람이 약간 그 외향적으로 좀 변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겁니까 형님? 매년마다 나오는 구라를 우리가 속을 떠갔습니까? 정모합시다. 올해 할 거예요. 올해 하는 걸로 하고 대관할게. 놀던 손 잡고 싶지 않아. 대관할게. 대관해서 예. 바이크런들한테는 한없이 자비롭고 푸근하면서 여기 방구석 백수 데이터 쪼가리들한테는 왜 이리 엄격함? 그러니까 들어봐. 저 4,500원 올려쳐봐도 돼 형? 자 봐봐. 4,500원으로 하고 정모 때 만원 쥐어주면 누나 리액션 직관하게 해주나요? 그런 개짓거리 나한테 시키기만 해봐.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런 어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은 오토바이나 타자고 뿌릉뿌릉 뾰르릉 자 들어봐. 4,500 특징이 그거야. 대작 영화 나온다 그러면 정모하자 그러고 날아가거나 영정 먹음 또라이 새기. 맞아 우리 그때 뭔 영화 보자고. 맞아. 아. 자 일단 들어봐. 4,500원으로 하고 그리고 풀 영상이 만약 7시간 8시간이면은 그냥 그거 통으로 봐. 오프닝부터 끝까지 그냥 보고 싶은 부분 유튜브로 보면 되고 그거 그냥 내가 유료로 해놓을게. 질질 끌다 수업이 하던 쥐약 처먹은 공모전 MC 보고 사진만 찍어준 게 다면 써봐라. 자 들어봐.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영상 보고 이제 혜택은 만약에 정모했을 때 좀 우선권으로 앞자리부터 내가 앉혀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관해갖고 노래도 불러주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스탠딩 토크쇼를 하자. 어때? 방송 안 켜놓고 할 거야. 야이 시바라 넷플릭스도 쇠어하면 6개월에 24,500원인데 니 부영상 6개월에 27,000원 내라고? 도란냐. 아니 넷플릭스랑은 다르지. 허벅지병 걸렸어? 정신 차려. 아니 씨발 넷플릭스 쉐어하는 거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저기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얼마로 하라고. 아이 됐어 안 해. 그냥 하지 마. 야 때려쳐. 이게 만약에 스탠딩 야스파티 아니냐? 뭐라고? 아니라고? 아 하지 마. 그 저거 제가 철회하고요. 그 유튜브 VIP 그거 안 할게요. 안 하고. 아 뭔 1,000원이야! 1,000원으로 어떻게 해.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와 그러면. 그니까 이렇게 합시다. 4,500원 이런 거 안 하고 구독 언제부터 할 건데? 이번 주 안으로 해줘. 아 근데 나는 왜 풀 영상을 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아니 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밥 처먹고 똥 싸고 하는 게 당신 방송 지분 20%가 넘는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건 뭐냐? 털바퀴 브이로그 돈 주고 보는 게 이득이겠네. 틀어놓고
끊기는 게 뭔가 좆같다고. 워감스트여 진용진이여 누가 네 불영상에 돈 쓰냐고. 아니 그 의외로 한 사람도 많아. 영철아 나 VF로 딸배하는데 나도 바이크 할 때 껴주면 안 되냐? 왜 똥차 무시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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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통 대가리야. 네 배달 열심히 하세요. 네. 아 오늘 알차 타고 온 친구였어? 아유 그래 고맙다. 오늘 우리 저 콧박이들 잠수교에서 만났었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프하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꼭 나오도록 해요. 3,500원에 옛날 영상까지 다 올려주면 이응질. 미세기가 성지 합창단 안 풀어주잖아. 돈을 줘야 풀어줄 거 아니야 돼지 새기야. 자, 키우 키우 종이 폐지기고 싶게 생겼다. 누나의 시골 키우 키우. 자 이렇게 합시다. 그 풀영상은 지금 올려주는 대로 불만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뭐 성접창단 같은 경우는 뭐 편집해갖고 올라가면 그거 보시면 되지. 그걸 풀영상으로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귀찮잖아 서로가. 싹 다 풀면 코트 영정 위원회에서 돈 주고 싹 다 영상 따놓고 짜집기로 서서히 죽여줄 듯. 그걸 원하냐? 아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인방의심 유튜브에 시초. 우리 태훈이 형님의 뜻에 찬물 끼얹지 마라 시봉털 연들아. 윤태훈 화이팅. 형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근데 이거 말해줘. 왜 소통 이런 거 다 자르고 저같이 잘라서 올리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랄프야? 와, 랄프야 와보라고. 일로 와봐봐. 왜 풀영상 지금 올라가는데 한 3일 전부터 형 그 리액션 생긴 이후부터 왜 풀영상을 소통하는 부분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기분 탓인데요. 기분 탓이라고? 예. 너 후드러 처음 맞을 소리 하지 말고. 예. 어저께 올라갔던 풀영상도 오늘 이슈부터 올라갔잖아. 야, 그렇죠. 아니 앞부분이 20분밖에 안 돼요. 앞부분이 20분밖에 안 돼서? 네, 그리고 성장판 얘기 바로 나오고 컨텐츠 시작해서 그냥 그 부분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 형님 그냥 3,900원으로 하자고. 돼지신년아 고집. 야 근데 이건 니네 좀 문제 있다. 볼 거라고 개배지려나. 장건음이랑 랄프 또 모자 갖고 빨리 옆에 앉아봐. 10초 셀게. 10 9 8 7 6 5 형 라이딩 방송도 유튜브에 올려줘요. 3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앉아봐봐. 잠깐 전자는 소리 끌게. 니네 풀영상에서 초반에 네. 오프닝 할 때 영상 자르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이 아니었어? 그거 제가 올렸을 때는 형 춤추는 거 제로투랑 코카인 첫날 빼고 저번 주에는 다 넣었어요. 한 시간인가? 40분인가? 그리고 어제 거 성지합창단 그 앞부분 오프닝 네. 소통 20분 그것만 빠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빼냐고 물어보는데 기분 탓이라 그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지. 기 기분 탓이었나 본데. 네, 제 기분이 좀 네. 이상했나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뿐만 아니라 네. 야 난 너네 I want you stay 이거 100개짜리 리액션 때문에 저작권 걸려갖고 난 아니, 니네 그거 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거 안 잘랐어요 한번. 그거는 그거 다 들어가요. 넣을 때도 있어요.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봐. 네. 그래가지고 지금 풀영 채널 들어가서 보자. 네. 봐봐. 네. 랄프 쉬었던 날에 오프닝 싹 다 뺐어 지금 후미가. 어 아닌데 저번 주 거는 넣었어요. 보자. 네. 자. 그거예요. 네, 그거 네. 리액션 하다가 네. 싹싹 빌었어요. 이게 첫날부터 그거야? 예. 네. 보자. 이게 제가 소통 들어간 부분인데. 더 들어가 있어요. 형 하다가 이제 만개 터지고 자, 해가지고. 11시 20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방송 키자마자. 그래, 이거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 전 거 네. 보자. 그 전 거는 제가 오프닝. 봐봐, 그 전 거 봐봐. 네. 어, 이거 먹방 전에 오슈지 이거. 그 밑에가 1번이 아닙니까? 2번. 그 밑에가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지. 예.
이것도 오프닝 넣은 거야? 네. 눌러보세요. 그것도. 오프닝 안 들어간 날은 언제야?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형님 디펜스 하느라 바빴어요. 네. 네. 뭐 풍선 얘기만 나오고 그러고 네. 바로 이제 성지 합창단 들어가가지고 그 20분은 왜 잘랐어요? 어허... 그... 한번 보실래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제... 야, 어쨌건 그냥 5시부터 바로 들어간 거예요. 5시부터. 근데 어제 방송 흐름을 보면 네. 오프닝 소통 그 안 들어간 거 전에 또 있어. 왜 금요일 날에 오프닝 소통 안 들어간 게 전에 또 있대. 오케이 1번 봅시다 그러면. 흠이 랄프 쉬었을 때였을 거야. 네 그때 거야. 첫날에 빠졌을 거예요. 그걸 왜 뺐어요? 그래가지고 혼이 났었죠. 제가 캐치를 못해가지고. 저거네요 백종원. 어? 백종원. 네 백종원 저 때. 그러네. 네, 네. 이날 안 해서 왜 안 했냐. 직업의식 1도 없는 년. 자 러시아 요날이네 요날이랑 네. 어제 요날이랑 지금 두 번 빠졌네. 네. 네 이날 피드백 듣고 저 첫날 안녕하세요 하는 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이날 제가 확실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우리 게임의 귀재 거제도의 고영빈 씨가 기분 탓이라고 하니 오늘 올라오는 동영상부터 좀 봐볼게. 그냥 저작권 말고는 진짜 손 안 대주면 돼. 네. 네 전부터 그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앞으로 풀 영상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 자르지 마.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네. 영상의 흐름이 자꾸 끊긴다 그러니까 나도 네. 괜히 나만 욕먹잖아. 근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의 이슈 하다가 중간에 잘리는 부분들은 노딱이나 이런 게 너무 센 게 많아가지고 양해를 후반글이나 네. 그 유튜브 이 개새끼들 왜 자꾸 난 노딱 먹이는 거야 씨발. 네. 그리고 다른 영상들 같은 경우 재생되면 그것도 불가피하게 좀 자르다 보니까 그러면 있어 봐. 유튜브 개새끼들 이번에 또 걸렸네. 존 리스트 연쇄 살인 사건. 관계자가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네, 좀 잔인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미스테리를 할 때 살인이라고 말고 뭐 네. 연쇄 칼집 사건. 연쇄 연쇄 칼집 사건. 연쇄 칼집 사건. 네, 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야겠네. 네. 오케이. 워딩들을 조금 바꾸면 그래도 유튜브에 안 걸리겠다. 이건 내가 좀 이제 우리가 좀 저기 네. 한번 해 보자고. 그리고 분명 안전 이거 어제 영철 그거는 안 걸렸네? 풀 영상? 네. 오. 어 아니요 아직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검토 중이야? 네. 네. 오늘 이슈에서 빼야 될 게 뭘까? 일단 남의 영상 후방 야 나 후방글을 일단 빼야 되고요. 네. 후방글이나 남의 영상. 네. 그리고 일단은 그 후방글도 후방글인데 후방글 중에 그 글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야스라든지. 주지라든지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면은 그 워딩으로 가지고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예 그런 걸 이제. 아 풀영상 같은 경우는 빈품이 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다 나가서. 이게 복귀 후에 제대로 된 첫 회의지 나태한 남 패밀리라고. 나도 자기 분리해지고 욕 슬슬 먹기 시작하니 얼굴 토마토마냥 벌개져가지고 징템보이네요. 이런 비응신 새끼. 근데 딱 세 가지로 많이 걸립니다. 네. 최대한 안 걸리게끔 저기를 좀 해줘. 네. 선정적인 거. 어. 그리고 이제 증오성. 그렇죠. 전 그게 이걸 제일 모르겠어요. 증오. 나도 증오성. 모르겠어. 이 증오가 무슨 증오인지. 그리고 폭력 같은 것도 많이 좀 사건 사고 같은 거 다루면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형님 워딩에서 증오성이 좀 많이 뛰나 봐요. 그러니까 이 증오성이 하는 게 형이 막 알아서 가봐. 네. 아, 하나를 네. 보고 증오를 표출하는. 형 표정이 그냥. 2,500원에 대하여 후렴구가 예를 들자면 발기하였습니다. 증오 선정 나태 잔인 욕설 빼면 코트 왜 보냐? 네가 워낙 비호감이어야지 대훈아 유튜브도 알아보는 거다. 개소리 하지 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진짜? 어. 그냥 풀영상 키우는 거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올리면 안 되냐? 배우 쇼펜 아저씨도 우크라이나 갔더라. 야 이번 정권에서 인방하는 사람들 세금 많이 뜯었냐? 인방하는 사람들 이번 정권에서 뭐 딱히 뭐 기존에 비해서 많이 뜯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에 세율이랑 똑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후보는 있긴 해요. 그 아저씨가 엄청 세금 많이 뜯을 것 같아갖고. 저 역시도 저한테 좀 좋은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철님 알아보고 기준이 엄격해졌네요. 하.
그리고 오토바이에다 어떻게 앞 번호판을 앞에다 단다는 건 난 그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법이야. 우리나라가 인도도 아니고. 진짜 위험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 법안을 세운 아저씨는 절대 안 뽑을 거야. 존나 위험해요. 갈 데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달 거야? 개인한테 그 비용 청구할 거야? 말도 안 되지.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조폭 출신이래. 윤태훈, 너가 대통령해. 대통령의 삶은 어떨까? 청와대에 살 거 아니야. 전용도로도 좀 풀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지. 이게 도로에서 1차선은 승용차만 쓰고 2차선부터는 화물차랑 같이 다니라는 건데 뒤지라는 거야 뭐야. 전용도로가 있어요. 예. 되게 법도 애매해. 윤태훈이 대통령 되면 바로 자살해 줄게. 뒤지라고? 바이크는 뒤져도 된다고? 아, 이 사람들 진짜 바염. 역시 우리나라 바염 국가구만. 윤태훈이 대통령 되면 바로 새끈빠끈한 비서관 뽑아서 발기하였습니다 외칠 듯. 나방 출신은 오바지. 아, 미친. 아, 짜증나. 인천공항 오토바이 못 들어감 비응신 같은 법. 근데 고속도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고속도로 못 가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본 가고 싶은 거야. 오도방구 타는 사람 너무 많더라. 마치 베트남 하노이 온 줄 알았다. 슈버거. 베트남 하노이래. 일본에서 방송 한번 해야지. 일본 투어를 갔다 와야지. 이색이 친일파였네. 아니 일본 여행 갔다 오고 싶다는 건데 뭘 친일파고 그런 게 왜 나와? 나카무라가 왜 나와? 맞아, 진짜. 이색이 일본 가면 김정은인 줄 알고 바로 암살당할 듯 이런 비응신 새끼. 아니 왜 욕지? 너 왜 자꾸 욕박냐 나한테? 습관적으로 욕을 박네 저 새끼는 나한테. 국민들이 쇼바 존나 울리면서 따라올 것 같은데. 시비 걸린 적 한 번도 없지. 이모찌군이네. 도로에서 나 보면은 바이크가 일단 끝판왕 바이크니까 내 바이크 이제 그 별명이 우주명차야. 다 이러지. 걸린 아재들이 한국 욕하며 일본이 선진국이다. 이응 지은 미를 확인하더라. 태훈아 이 정도면 전자녀 때문에 노땅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나는 그렇게 욕을 많이 안 사용 안 하거든. 어쩌다 한 번씩 한데 너네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노땅 걸리는 거 같아. 이 씨빨남들아 욕 좀 그만해라 나한테. 오늘 우람마 타러 가야지. 좀 그만해. 하루 종일 욕 먹어. 그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겁다 살려줘. 근데 왜 욕해 개새끼야?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발기하였습니다. 발기 이게 노트야 걸리는 건가? 모르겠다. 또 펜탁 남탁 매니저탁 어망구탁 아방구탁 야라이 게이쇠야. 너 뒤진다 하디슈야. 야이 비응신들아 아무리 코트가 젖 같아도 무지성 욕박는 건 너무한 부분 아니냐. 그래 너가 맞는 말 하네. 솔직히 일본 가고 싶다는 거 바이크 말고 다른 이유다 이응지. 당신 방송 욕 증오 평화 비하 가스라이팅 성적 요소 혐오감 빼면 뭐가 남나요? 임방계 디뱁이네. 아이 저기 박정무 실장님 당신이 말하는 내 방송은 완전 임방계 디뱁이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어느 플랫폼에 가서도 경고 안 먹고 방송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욕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존나 이상한 사람이네. 뭐 혐오 뭐 폄하 뭐?
아 씨발 진짜 어이가 없는 소리 하네 진짜로. 인방기 악의 근원이라고 왜 이렇게 억까해? 아니 요즘 억까해 무슨 맛들렸나 진짜. 어제 게임 한소 할 때부터 진짜 왜 이렇게 억까를 해? 성들이 혐오 증오 선정성 욕설 혐화 빼면 죽어 좋아. 와 진짜 억까 지린다. 에? 억까 지린다. 아 개소리 하지 마. 경고 말고 바로 퇴장이었지 비응신. 어느 플랫폼 가도 정지 안 먹는다니? 이미 다 정지 먹고 아프리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할 자신 있다고. 네 다음 트위치 영정 아프리카 영정 팝콘 TV 영정 플렉스 TV 영정 판다 TV 영정 저탱이 노출해서 정지만 몇 번 먹었노. 본 없는 역사를 막 써내가 이제 이제는 그냥 땀 하나 남아서 그 자리 다시 앉아. 아니 이제는 그냥 진짜 거짓 선동을 하네. 이제는 그냥 거짓 선동을 하네. 아 나 진짜 어이 존나 없다. 날조 안 해 날조? 내 다음 노래하는 지코. 고게이 방송 보려면 저를 브라우저 켜야 합니다. VPN 써야 돼? 그랜드 영정 슬램. 아 진짜 어이없다. 이색이 사실상 살비룩비룩진 부배 아니냐. 와 VPN 써야 볼 수 있는 방송. 화내지 말고 보통 해 형. 고마워. 중국인이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들. 예? 마음대로들 하세요. 뽀또 고맙습니다. 코트 진짜 못생겼네. 아 구레골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형 라이딩 방송은 안 올려주냐니까 유유유유. 그거는 안 올릴래. 난 이제 너무 궁겨갖고. 그 입에서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나오는 게 지은 이은 웃겼다. 아프리카 악한 영향력 1위 지코 2위 코트 이은 지은. 뻗다 뻗다 Far away I wanna 아, 또 100개 우리 또 파랑새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한 이슈는 항상 코영철 팬입니다. 영철이 형 영현만 씨랑 싸워서 꼭 이기세요. 하나, 둘, 셋. 코영철 조병신.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유륜이 너무 쳐져서 발판에 쓸리더라. 유륜 관리 좀 해라. 불쌍해 보이더라. 아해가오 디귿 디귿. 화장을 고치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 후렴 부분만 너무 듣고 싶어. 아무것도 노래하는 코트인데 노래도 안 돼. 남은 건 험담스러운 입담으로 방구석 백수를 위해 MC 보는 것 뿐이라니까. 형용까지 내밀려면 몇 개야? 고개야 전자녀 단가 올리지 마라. 영정 먹는 그날까지 괴롭히고 싶다. 아. 코트형 100개 리액션이 너무 야해. 음란물 노땅 먹겠어. 이승철 듣고 있나요? 후렴 부분 불러줘라 나도.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미칠 듯 보고 싶을 때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닥쳐 시빨려나. 뻗다 뻗다 너무 고맙고. 아 시끄럽네 개짜증나. 자 이제 컨텐츠 합시다. 우리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행니 노래 부르지 마
조심하세요. 백대에서 박테리아 튀어나와요. 나온다겠다는 드립 살면서 형한테 처음 들어본 아프리카 넘버원 패드리퍼. 난 사정을 고치고 이거 부른 거 보고 발기하였습니다. 있긴 하냐 컨텐츠? 뭘 컨텐츠가 없어요 제가? 이제는 노래도 일반인 이하로 못해줘서 장기도 없어. 개소리하고 있네.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미칠 듯 보고 싶을 때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진짜 별로다. 닥쳐 입 닥쳐. 이 형은 그냥 생긴 거부터 컨텐츠야 노래를 불러도 씨바야! 이 새끼다! 그만하라 했지. 싸닥치고 슬슬 긴물을 갖추나 시작해라. 담배는 피고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전자녀 수금으로 때웠으면 이제 뭐라도 해라. 얼굴 공단이 쓰고 하면 잘생긴. 아 진짜 성대에도 살이 찌나요? 씨발 그만해라. 푸닝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짜내면 우리가 화가 난다. 그만해. 나이프야. JYP에서 떨어진 이유. 아니 잠깐만. 나락을 치고 들을 떠내. 아니 진짜로 너네 너무 안에 화가 많다. 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 이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오늘 다들?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아? 아 뻗어?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그래서 기분 안 좋구나. 얼굴 괜찮아서 노래 알았어 이해해줄게. 형이 이해할게 얘들아. 형이 이해할게. 고개 돌리고 듣는다. 이런 비음식 내일도 월요일이어서 아마 좀 기분이 다들 안 좋았구나. 그랬구나. 난 또 그거 몰랐지. 몰랐지. 그래도 시청자들이 아무리 따고 그래도 형 오자마자 반겨주니까 좋다 안 좋다. 아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너무 까니까 뭐래 뭐 약간 무슨 내가 무슨 샌드백 된 느낌? 시작하시죠 시발. 담배 피고 슬슬 시청자가 올려준 글 읽는 방송하자. 멘토라 그만해라. 거 보소. 화가 너만 하겄냐? 냐? 분노 표출하러 오는 코붕이들 대충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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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가 그때 코트 뽑았으면 박진영 씨도 그 자리에 없었지. 바로 같이 지옥 갔을 듯. 뭔가 씹찌르네. 야 무슨 씨발 뭐 악마처럼 얘기를 하네 나를. 내가 박진영을 보내버렸을 수도 있다고? 8개월 전에 있었지 개시돼지려나. 이젠 눈 모으는 것도 대충하네. 형 이제 그럼 억까하지 마. 억까하지 마. 진짜? 어 하지 마. 진짜로? 억까 좀 하지 말고 그냥. 호영 그래서 타인의 삼부활은 하는 거야? 기대하는 사람들 많아. 타인의 삶은 안 할 것 같아. 이거 찍히겠어. 시청자가 올려준 글 읽고 나서 시청자가 올려준 미스터리 있자. 내가 말했지. 그거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생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여러분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몰입시키는 그런 나의 말빨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라고. 이 씨발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뭐 책 읽어주는 사람이야? 존나 어이없네 진짜. 실제로 보니까 욕도 못하겠고
있고 개답답하는 키우키우 형 사랑해. 그래 그래 나 실제로 본 친구들은 예의 지켜줘서 고맙다. 뒤에 와서 뽑혔으면 범죄돌 뒤를 이을 악마돌. 너목포에 나왔던 직주차 요원도 형보다 노래 잘해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책임감 맞잖아. 그냥 구금 들고 다크모드 구호 나레이션만 있잖아. 안 그래요. 목소리 톤도 바뀌어 미스테리 할 때는. 오늘은 정말 신박한 미스테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톤도 바꾸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기술이 들어간단 말이야. 안 할람 안마 알려주는 남자. 내가 없어져 볼게 야. 비용신 왜 사냐? 아 나 씨발 말 심하게 하네 개새끼가. 왜 사냐고? 실제로 등치 너무 커서 도저히 바이크 타려고 산다. 이상으로 못 덮치겠어. 반으로 나 찢어버릴 것 같아. 그 실제로 보면 내 좀 포스가 있지. 실제로 보면 말 한마디 못한다. 인정? 미스테리 톤으로 개소리할 때 재밌음 키우키우. 별게 다 기술이네 비응신. 에이 뭐 알겠어. 콧바귀들 중에 방송 시작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야 형이 방송할 때 참 쉬워 보였는데 방송을 진짜 막상 해보니까 진짜 어렵다는 걸 느껴요 형님.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리스펙합니다. 그런다니까 진짜로 방송 해보면 알 거야. 미스테리 하면서 목소리 깔면서 속마음은 목소리 개줬는데 방송 끄고 토크온 들어가지 이응지읍. 주먹이 온다를 봤는데 왜 말을 못해 형 키우 키우 키우. 응 미안마. 자 현금 모드도 아는 주전자 읍 같은 게임 말고 방탈출 같은 게임 미스테리 게임 한번 해줘. 오늘 게임 8개 준비했어. 오늘 똥게임 디펜스 간다. 오늘 2부 방송은 기대해도 좋아. 공포게임도 준비됐고 많은 게임들이 준비됐으니까 오케이? 자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는데 밖에서 코드 본다고 말하면 바로 왕따 당하거나. 아니야 씨발로만 박정문 실장 개새끼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욕먹고도 게임이 하고 싶냐? 공포게임을 위해 밤을 새야 하나 쉬볼까? 야 우리 카페 이제 좀 있으면 숙 되겠다.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코트 릴레이, 코트 결혼하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트 릴레이 이번 주제는 코트 결혼하다입니다. 생방송 아니죠? 생방송 확인 중요. 예, 생방송 맞아요. 시작하겠습니다.